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2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아, 오늘 금요 경마. 초중반에 한 네다섯 개 적중이 나왔는데 배당이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잡배당들이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뭐 오경주 메인 승부에서 10.5배짜리 뭐 대끼리 준대끼리 꺾고 제주경마 뭐 그거 하나 10배가 넘었고 나머지는 10배 아래짜리라서 별로 언급드릴 게 없어요. 자, 중후반부에 제주 7경주, 8경주, 부산 7경주, 8경주 이 메인 승부와 2급 승부에서 전부 1, 3착, 2, 3착이에요. 한방 막권, 좋은 막권들이 많았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후반부에 많이 기대를 하고 같이 함께 하셨는데, 1, 3착, 2, 3착으로 좀 쇠복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모든 건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쇠복이 없어도 쇠복 있는 것도 실력, 없는 것도 실력입니다. 조철의 실력이 좀 한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토요 경마 한번 열심히 따따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 5, 6, 9, 10, 제주 1, 4, 6.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제주 6경주는 하이라이트 대상 경주죠. 제주 도지사배. 자, 메인 승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전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늦어도 내일 경주 시작 전 1시간 전까지는 다 안내가 갑니다. 그래서 밤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감기기가 조금 있는지, 목소리가 좀 칼칼하니까, 잠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 과천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별정 A형, 레이팅 50. 자, 외산 마필들 편성인데요. 상당히 쓸만한 마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박진감 있는 승부가 한판 벌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의 포인트는 9번마 핵다이아입니다. 데뷔전 능검시 모습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데뷔전에 제가 노려봤던 그런 마필인데, 발주만 제대로 나왔으면 이거는 왔죠. 발주가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겨가지고, 아쉬운 3착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문세위까지 올라타가지고, 뭐, 대가리로 팔리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도, 자, 요 놈도 한번 때려잡겠다, 이겨보겠다 하는 놈이, 한 놈이 있어가지고,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승부 한번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9번 핵다이아.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더더욱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발주가 털커덩 늦발을 하면서 늦춥으로 날라오면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문세영이로 바꿔 타면서, 자, 이동화 기수가 타고 3착이었는데요. 주행심사는 문세영이가 받았었죠. 자, 이번 경주 훈련도 열심히 시켜놨고, 뭐 경주 경험도 쌓였고, 기본 능력 분명히 보여줬고, 자, 그런데 문제는 발주죠. 발주. 문제는 발주다. 능검시에도 뭐 그렇게 발주가 썩 빠른 모양새는 아니었는데, 자, 거기다가 코스도 외곽 게이트까지 좀 더 밀렸습니다. 14조.
자, 동기죠. 이신우 조교사가 믿고 맡기는 승부기술.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9번 마, 핵다이아. 요놈을 쌍승시까지 한번 이겨보겠다는 아나짜리 한 놈이 있어가지고.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9번 핵다이아도 있지만요. 자, 요놈이 또 늦발을 하고 삽질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나오는 배당까지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훈련시 모습 상당히 좋았습니다. 능검시 모습도 좋았고, 훈련시 모습에 채찍을 쫙쫙 대면은 말이 쭉쭉 뻗어나가요. 자, 이런 마필들은 바로 대부전부터 두각을 한번 나타낼 수 있어 보이는데요. 자, 조철이 노리는 신마 달러 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촉경주 시원하게 한번 중배당으로 9번 핵다이아가 빠지면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달러 박스 승부.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자, 과천 5경주입니다. 자, 5군 17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마이야 기수로 바뀐 6번 마 한강 캡틴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제가 요 위에 끝걸음이 좀 불안하다. 앞에는 간다는 얘기죠. 앞에는 갈수 있는데 끝걸음이 좀 불안하다.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상한간방 예측권 20장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바로 6번 마 한강 캡틴입니다. 자, 6번 마 한강 캡틴은 직전 경주에 왔어야죠. 신영철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전전 경주 9월 1일 경주에 선행 가가지고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렸죠. 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잘 뛰었는데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로 팔리니까 어깨 힘이 좀더 들어갔는지 계속 어깨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결국은 못 넘어갔어요. 선행 가는 놈. 자, 이번 경주는 요 바로 옆에 7번 마 마이티 봄이라는 놈도 순발력이 좀 있는데 선행을 편하게 가면 한 자리가 들어와도 또 직전 경주 마냥 선행 못 가거나 경합을 한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도 조금 무리한 그런 전개로 부러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얘는 모래 맞으면 또 버벅대죠. 그래서 모래를 안 맞고 가려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자, 그런 전개가 조금 불투명하다. 6번 마. 한강 캡틴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는 딱, 엽상복까지 딱 걸려 있습니다. 6번 마 한강 캡틴을 때려잡으러 갈 놈.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4번 마 스터링 플래터. 그럼 얘냐? 얘가 대길이죠? 이놈도, 뭐, 송계 처리해서 장추열로 바뀐 거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마지막 한타, 결정타가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스터닝 플래터 역시도 계속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승분전에 우승하고 승분을 했는데 전전 경주 대길이. 직전 경주는 인기 1위.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놈이 인기 2위. 장쭈어리는 플러스 요인이 좀 있지만 이놈 역시도 믿을 만한 놈은 못 된다. 그래서 인기 1, 2위 팔리는 4번 스터링 플래터.
6번 한강 캡틴. 이두 놈의 대끼리 맞고는 조철이 맞고는 없습니다. 4번, 6번. 대끼리 맞고는 조철이 맞고는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노리는 달러 박스. 첫 번째 상한가의 주인공. 오경주에서 한번 시원하게 지져 먹을 테니까요.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인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육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10번 마 대성스타를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거 찍어먹기 승부. 달러박스 승부도 좋지만 찍어먹기 승부를 좋아하는 우리 회원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대가리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를 날리고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 자, 10번 마 대성스타. 직전 경주에 역시나 조철이 한방마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권이죠. 서울 불청객. 배당은 별로 없지만 서울 불청객의 대성스타. 점배당이었죠. 두 배도 채안 나왔는데. 자, 이런 것도 그냥 단통이면 단통 때려야지. 점배당 대끼리 싫다. 꺾고 이상한 걸로 베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한 경주 쉬는 게 낫죠. 자, 이번 경주 10번 마 대성스타. 문세영이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자, 이번 경주 그다지 뭐 별로 센 마필들도 별로 안 보이고, 요때 루키 스테이크 나가서 발주가 좀 늦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 경주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버텼습니다. 얘가 잘 뛰었어요. 서울 불청객. 얘가 좀 셌죠. 자, 10번 마 대성스타.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요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한방 마권으로 찍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얘가 대끼리 갈까요? 강철전사, 코지기수. 얘가 대끼리 갈것 같은데, 적인기수 기승을 한 5번 마 원더풀 스피릿도 있고, 참고 있다가 날라올 8번 마 청량산도 있고, 그죠? 이 강철전사가 대끼리를 과연 지키겠느냐, 이거는 한번 지켜볼 일이고, 전혀 엉뚱한 아나짜리 한 마리를 조철은 노리고 있습니다. 중배당이 대가리 놓고도 중배당이 나올 만한 아나짜리 한 방을 노리는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처. 자, 요거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되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함구를 하시자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9경주와 10경주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800. 자, 레이팅 65점이고요. 오늘도 금요경마에서 조철의 문자 또는 핸드폰, 아니, 음성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 조철의 마번이 참, 야, 이런 건참 좋은 마번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분명히 비적 중이지만 몇 개가 더 있었을 겁니다. 잘 되는 날은 그런 게 꼬랑지가 다 엮여요. 인기 1, 2위가 아니고 조철의 달러박스 하나짜리 인기 4위, 5위짜리 백판짜리 같은 거 대가리로 딱 놓고 멋지게 때렸는데 그 대가리는
달러 박스는 들어오는데 연병원할 거 호랑이들이 안 들어와요. 아, 돌죠, 그런 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실력이죠. 호랑이까지 맞춰 먹어야 실력이지. 대가리만 달러박 잘 잡으면 뭐하냐.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요번 경주의 메인 승부의 키포인트는 1번 마 써니로드죠. 써니로드. 자, 조재로 기수, 조철이 꽤 좋아하는 기수입니다. 배당이 좀 나오는 기수죠. 하지만 요번 경주 저는 1번 마 조재로의 써니로드를 조금 의심을 합니다. 뭐 얼핏 보면 1번 게이트 잡아갖고 선행으로 한 바퀴 쏠수 있겠다. 자, 이때 당시 써니로드의 순간 터치 한방 막건으로, 완짝 막건으로 24.7배. 메인 승부로 한방 상한가 때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1번 게이트의 선행 트라이. 부담 중량도 뭐 52kg.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이 8번 마 패스트 트랙이라는 마필이 얘가 머리가 아프죠. 얘가 총알입니다. 자, 송재떨이. 재떨이가 외곽에서 어깨 짚고 가든지 비비든지 넘어가든지 할 겁니다. 얘도 선행을 가야 뭔가 좀 그림이 좀 나오는 애기 때문에. 자, 얘가 선행이 좀 껄리적거리고. 자, 또한 마리는 외곽에 10번 마 엔딩 파이어 문세영입니다. 얘도 뭐 사실 모래 안 맞고 어깨 잡고 넘어가면 되는데 외곽 2선에서 여차 한번 갖다 넘어가 버리면 1번 마 써니로드가 또 깝깝해요. 그래서 절대 제가 볼 때는 편한 전개가 예측이 되질 않는다. 만약에 얘가 선행을 못 가고 선행을 못 가면 안쪽에서 갇혀야죠. 1번이 선행을 못 가면 8번이나 10번이나 얘네들이 어깨 짚고 넘어가 버리면 안쪽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깝깝해지죠. 인기 1위 팔릴 건데. 물론 계속 외곽 게이트로 10번 게이트였고 6번 게이트였는데 이 외곽 게이트에서 1번으로 들어온 거는 고무적이지만 선행을 가야 좋죠. 자, 조재로 기수 뭐 파이팅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한 경주가 아닌가. 자,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마 써니로드 배팅권에 안고는 가지만 충분히 제가 부러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죠. 1번 써니로드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되겠다. 두 번째 메인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 바로 다음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이번 경주도 8번마 영광의 월드, 8번마 영광의 월드. 요놈이 깬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벤츠한테 들어가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식경주가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이거는 스페셜 한방 벤츠한대 노리러 가자. 벤츠한대 승부다. 아마 대한민국 예상가들 전체 통틀어서 벤츠한대 달러박스 이거는 아마 쓰는 예상가들 거의 없죠. 마판 30년 전통의 조철의 트레이드마크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 같았으면 아마 좀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이가 별로 없죠. 그만큼 벤츠한테 승부, 조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아마 경마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철이 네가 뭔데 벤츠한테라고 그러냐. 대한민국 경마장에서 가장 먼저 건방지게 벤츠한테 뽑아갖고 경마장에 들어간 놈이 바로 조철이기 때문에 벤츠한테 트레이드입니다. 또 처음에 탈 때는 벤츠 CLS500이라는 걸 탔는데요. CLS500. 구조 지용은인의 이동국, 그때는 기수인데 배당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20.9배짜리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때려가지고 그때는 뭐 200만원 이상 뭐가 없었으니까 한 4천만원 넘었죠. 그래서 요거 팔고 4천만원 보태고 먹은 거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벤츠 600을 뽑았습니다. 벤츠 S600. 그때 당시 돈으로 2억 3천이었는데 그래서 조철이 경마장에서 가장 먼저 벤츠 한 대를 거기서 언박싱을 한 예상가기 때문에 다른 예상가들이 별로 따라하질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조철이 말고 딴 사람이 벤츠 한 대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예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천 10경주 8번 영광의 월드인데요. 자, 장초열이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텨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텨 게임인데 자, 이번 경주 더 총알이 있죠. 얘도 빠른 마필인데 안쪽에 되도 않는 푸다닥 되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김용근이가 기승을 한 2번 마 월드 셰넌즈예요. 얘가 제가 볼 때는 8번 영광의 월드를 좀 괴롭힐 놈입니다. 이놈이 초반이 또 총알입니다.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승군전 올라와서도 인기 3위 팔렸는데 선행 못 가니까 개털 됐죠. 짧아 보이는데 자 8번만 영광의 월드도 역시 혼합 4군에서 승군전 요번 경주 선행을 못 갈 부가 분명히 있죠. 그럼 선행을 못 가면 뭐 하위군 시절에서는 어깨 짚고 넘어가서도 우승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얘는 선행을 가야 뭔가가 좀 되죠. 직전 경주 승군에서 홍콩 자키클럽 특별경주에 나갔는데 물론 강남불청객 거센방격 얘네들이 세기는 했습니다만은 장철이가 인기 3위 팔렸는데 맥없이 꼴찌했어요. 꼴찌. 이런 마필들은 좀 한번 기가 꺾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8번 마 영광의 월드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저는 영광의 월드를 뒤로 돌려놓고 세 번째 메인 승부에 달라박스 대가리가 있습니다. 이놈을 놓고 한방 때려야죠. 이놈을 놓고 한방 때리고 영광의 월드가 또 부러지는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 대 때리러 가자. 벤츠 한 대 승부 과천 10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세 번째 상한가 깔끔하게 때려 먹고 내일 일요 경마로 함께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10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제주 승부처
제주 경마 오늘 금요 경마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죠. 또 조철의 제주 경마 여러분들께 한구라 한구라 짭짤한 경주들 많이 때려드리죠. 오늘 제주 경마 괜찮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감이 들고요.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조철의 문자 서비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늦은 밤 새벽 괜찮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된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신청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승부 제주 1경주입니다. 오늘 아마 터요 경마에 첫 승부처가 아마 제주 1경주일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구나. 과천 2경주구나. 과천 2경주가 끝나고, 요거 제주 1경주, 요거 때려 먹고 점심 식사 하시자고요. 돈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주 1경주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자, 바로 3번 마 전승 소녀입니다. 전승 소녀. 역시 제주는 또 박성광이죠.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욕을 해도 서울에서 문생이가 욕을 많이 먹듯이 제주에서도 박성광이가 인기마에 많이 타니까 부러지면 또 욕을 먹는 거죠. 자, 3번마 전승소녀를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제주경마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이런 경주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구멍수가 많으면, 구멍수가 덜덜하면 이거는 망한다. 딱 거꾸로 보면 꺾어야 승부처로 들어가는 거죠. 일반 경주도 아니고 승부처로 가자 그러면 뭔가 있어야죠. 찍어먹기 승부에는 인기마를 꺾고 가야 된다. 자, 3번. 전승소녀를 놓고요. 자, 1번 결초보은, 2번 캐논공주, 4번 북문대로, 5번 금빛여제, 6번 마고여신, 7번 바라마, 10번 남송이. 어떤 놈하고 들어와도 이상할 게 하나 없습니다. 자, 1번 결초보은이 대끼리로 갈 건데, 만약에 얘가 들어오면 나머지 마필 중에 때리고 받치기 딱한방 들어가야 돼. 한 방. 때리고 받치기. 두 구멍 안에서 끝내야 돼요. 얘를 만약에 꺾으면 세 방까지는 가능합니다. 그죠? 3번만 전승선 해놓고 과연 어떤 선택이 될지. 자, 이미 조철의 머릿속에는 다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3번만 전승선을 놓고 거꾸로 꺾고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 제주 1경주 뭐 빠따 돈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경주도 승부처로 가져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 1경주 찍어먹기 한 방이었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4경주하고 6경주 후반부 두개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번마 신천지왕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리는 신천지왕 이놈을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자,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제주 4경주. 상한깜방 때리러 가야죠. 상한깜방 때리자. 자, 1번 신천지왕 한번 봅시다. 1번 신천지왕 기복이 좀 있죠. 인기마로는 계속 팔리는데 대길이 팔리고 대길이 팔리고 준대길이 팔리고 직전 경주 한번 들어왔습니다. 최근 4회 전족 동안
폐 죽이다가 한번 들어왔어요. 앞선 전개 잘 펼치면서 들어오는데 꼬랑지에 백판째리 달고 들어와서 170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자, 요번 경주 직전 대비해서 또 57이에요. 대가리입니다. 이거 연투 대가리 놓고 하겠습니까?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뭐가 있어요? 자, 3번마 일품 가속 있죠? 빠릅니다. 박성광의 5번마 천년고도 있죠? 얘도 선행으로 조지고 나올 겁니다. 3번, 5번. 과연 1번마 신천지왕이 안쪽으로 바뀔 것이냐, 전개가 잘 뽑아날 것이냐, 그거는 김준호 기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저는 부담 중량 57kg라면 1번마 신천지왕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요, 신천지왕 와도 너는 후착이다. 현장에서 뭐 굳이 꺾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받치기 정도까지는 제가 보고 갈라 그럽니다. 받치기 정도 해놓고, 이거는 중배당으로 때리는 겁니다. 신천지왕 들어오면은 조금만 먹고요. 요한 방에 승부 보는 거죠. 한 15배 정도 봅니다. 15배 정도. 조철에 10배에서 30배 정도 승부 한 방. 짭짤하게 잘 걸리죠. 그런 거한방 건지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자, 15배 내외로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 방.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상 경주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도지사배 경주죠. 자, 제주 도지사배 1400으로 펼쳐집니다. 레이팅 200점까지. 제주 최고군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제주 도지사배. 역시나 오랜만에 또 오라 시리즈, 오라 드림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6경주가 오늘 도지사배 대상 경주다. 우승 상금이 7,500이죠? 7,500만 원. 제주 마필들의 7,500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자,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6번마 오라드림. 직전 대비 플러스 9kg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8번마 사상 최강이 직전 대비 3kg. 그러니까 두 놈이 63, 64. 그 다음에 대왕조. 뭐. 나머지 마필들은 다 51, 51, 51. 그죠? 부담 중량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가요. 자, 일단은 6번마 오라드림이 대가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오라드림은 와도 후착이다. 와도 후착이다. 그럼 요놈을 역상승시까지 노려야 되겠다. 역상복까지. 그럼 역상복을 노리면 뭐예요? 삼상승까지 달라붙어야죠. 그죠? 제가 가끔 예상을 하면서 역상승에 삼상승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가끔 있죠. 자, 이런 거는 무조건 6번이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멍수도 필요 없어요. 자, 역상복까지 노릴 수 있는 조철의 달러박스 놓고요. 자, 일단은 6번마 오라드림이 한방 막건으로 갈 건데,
오라드림이 부러지는 막건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배당 상황에 따라서 뭐좀덜 먹자. 6번을 뒤로 돌리고 요놈에다가 갖다 때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현장 예상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승부 의지 같은 거 따질 이유가 없는데 전부 들이대는데요. 7,500만 원짜리 1년에 한번 있는 거, 얘네들이 뭐 가고 안 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다. 이거는 전개로 풀어가야 됩니다. 전개. 딴거 없어요. 어떤 놈의 전개가 유리하게 잘 빠지냐. 복기도 잘했어야죠. 복기와 전개로 풀어가야지. 뭐 조교가 어떻고 승부 의지가 어떻고 이런 똥나발 부는 소리하고 관계가 없는 경기예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도지사 대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과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내일 오늘 금요경마 좀 못마땅했던 거 조처리가 내일 따따블로 한번 조져볼 테니까요.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저도 준비 열심히 좀잘 해가지고, 현장에서 멋지게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과천 25690, 제주 146.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준비 잘 해갖고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